다음에 도발을 쳐주죠. 여기다가 만약 이걸 치면은 어차피 일로 가서 제거가 되니까요. 이렇게 가서 나 이렇게 하려고 한거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면 이렇게 됐네요. 참고로 원거리는 적과 자신 사이에 아군이 있으면 공격을 못 합니다. 아 이거 되게 복잡하게 만들어놨네 또. 묘목령 잡고 올라가고 인접한 곳에 숲을 만든다. 물당이 좀 필요하겠네요. 이렇게 이거 씁니다. 여기다가 소환되나? 와우 그냥 때리면 되겠는데? 너무 좋다 이거. 왜 이렇게 좋아 보이지? 카드가 좋은 게 없어서 그런가? 왜 이렇게 좋아 보이지? 먹어주고 일단은 해군 사냥꾼 내주겠습니다. 다음 턴에 두 개를 먹고 오는데 아 그러면은 못 쓰네요. 뭐 어차피 잡으면 되니까 도발 나오겠죠? 도발 나오겠죠? 도발. 아, 투기장이 있어요? 재밌겠네. 투기장 한번 해봐야겠네. 뭐가 오르는데 이게 뭔지 좀 나오진 않은데? 아, 레벨 보상. 판도라 코인. 메커니즘을 잘 모르겠지만, 아, 뭐 좋아요. 일단 있는 거 까고, 아. 나 숲카드 전설 나오면 좋겠다. 숲카드? 숲이 믿음직하네. 내가 한 장을 뽑고, 오, 황금 카드. 황금 카드. 점프, 내 생물 하나를 이동시킵니다. 아, 뭐, 좋은 거좀 주지. 이거 치사하게 이렇게 나오냐? 카드 한 장을 뽑습니다. 내가 이를 얻고, 이에 필요. 네. 다시 뽑기. 아, 그럼 다시 뽑기 한번 해보자. 어디 있는지 방금 못 봐서 생각을 해놓는데. 그렇게 한 번. 네, 감사합니다. 내가 신을 공격할 때마다 강해진다. 이거 하면 되겠다. 나와봐. 자유의 전사 신속. 내가 적 생물을 죽을 때마다 상대에게 1의 피해를 준다. 아, 이렇게? 오! 이를 얻습니다. 유언 상대가 이를 얻습니다. 미친 카드를 봤나? 이게 뭐지? 뭐 좋아요. 이상한 게뜬것 같은데. 일단은 카드로 가서 이번에 덱을 물이랑 숲을 썼으니까 불이랑 사막을 써보죠. 네, 불이랑 사막 써보겠습니다. 불 먼저 넣겠습니다. 3의 피해를 준다. 불을 적코스트 위주로 발동 1의 피해를 줍니다. 이 건물에게 1의 피해를 줍니다. 세번쓸수 있나 보네요. 인접한 모든 적에게 2의 피해를 줍니다. 일단은 이거 해보고요. 상대에게, 이건 됐고, 인접한 적에게, 이게 좋네요. 마음에 드는데? 화끈한 게? 적 생물이, 이런 이득 보는 카드는 제 취향이 아니고, 여기 내려가서, 좀, 이거라도? 너무 저기 이게, 그럼 이게 4코로 나간다는 건데, 이게 4코로 나간다고 해서 그렇게 좋아 보이지도 않거든요? 붉은 악마? 생긴 게세 보이니까 가져가겠습니다. 뭔가 좀이 덱의 메인 될것 같네요. 비행, 이 비행은 제 취향이 아니에요. 해보니까. 이거는 선택 계열. 선택은 진짜 핫수이랑 똑같네. 내가 피해를 입는다. 점프를 하고 이동시켜. 신속. 카드 한 장. 이게 돌진이랑 연결을 해서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로. 나 필요 없겠다.
유언 죽음을 원하는 굴 돌진 비행 돌진. 아니 왜 이런 카드만 있는 거야? 아 사막 좀 너무 안습이다. 아 사막 이거 안 되겠네. 사막 너무 좀 심했다 좀. 3코 64. 이렇게 가죠. 그럼 이렇게 하고 완전 이득층으로 가죠. 이렇게 사막에 4코 이건 됐고. 내가 신을 공격하다 3.0을 얻는다. 이것도 이거 돌진해서 비행이 싫은데 이렇게 해서 너무 다루기 어렵네요 카드가. 아직 내 피지컬로 안될것 같고 이거를 좀 희생 계열로 이렇게 해서 죽어도 이득을 챙길 수 있을 만한 카드 이렇게 보호막 2개 보호막 마음에 들어요. 전 이렇게 교환해 주는 거 너무 좋아요. 이득 보는 거. 여기다 보호막 써도 좋겠죠. 일단 궁수 2 황금 카드가 있네. 전설. 아 이거 너무 좋아. 근데 이런 묵직한 거 너무 좋아. 묵직한 거 너무 좋아. 묵직한 거 좋아해요. 이것도 가죠. 최장밖에 못 넣네. 면발. 너무 개판인데 되게 솔직히 말해서 두칸두 칸인데 이거는 뭐 후반에라도 만들 수 있으니까. 행운사냥꾼 그냥 내가 가진 것 중에 그나마 좀 티어 높은 거 없나? 없네요. 이걸 세 장을 더 넣을 수 있다. 뭘 넣을 것이냐? 이거 두 장, 이거 한 장. 이렇게 가죠. 이렇게 해서 가겠습니다. 퍼즐은 더 이상 퀘스트가 있네. 4.8. 아, 좋아요. 아, 이게 마음에 드네요. 이거가 3이니까 이렇게 가져가도 되겠다. 좀 화끈하게 좀 죽여보죠. 이거를 불을 설치를 하고 일단 이걸 쓴 다음에 3이 나오면 다음에 3코 받고 근위병 낼수 있으니까요. 여기다 불을 설치하지 말고 평원 불을 여기다가 한번 이걸 이렇게 이렇게. 아, 여기다 이렇게 오면은 정신없네요. 카드 한 장을 뽑는다. 일단 불 냅니다. 그리고 근위병을 내죠. 장로를 하나 내주고요. 넘깁니다. EAPL 준다. 스택 좋다. 스택 좋아. 근데 귀엽네요. 이게 뭐죠? 아, 좋아요. 좋아요. 여기다 불을 설치하고 가서 해준 다음에 이걸 내줍니다. 모르는 거거든요. 몰라요 또. 교환이 잘될 수도 있으니까. 너무 좀 얘네도 막 오는데. 아, 좋아요. 뭐 나름 이득이죠 이러면. 두꺼운 거 하나 좀더 줬으면 좋겠는데. 쳐주고 두 개. 여기다 두면은 바로 못칠 테니까 이렇게 해서 보호막쟁이를 올려주죠. 여기 쓰면 약간 좀 그러니까 딱 만들고 와야 되죠 잡으려면은. 이 생물이 다른 생물에게 피해를 주면은 강해집니다. 풋내기 영웅. 풋내기야. 언덕의 궁수 올려주죠. 그리고 땅을 올리느냐 뭘 올리느냐. 제가 사막덱이니까 사막 하나 올려주겠습니다. 다음 턴에 사막 나오면 바로 쓸수 있게 사막 올려주고요. 넘기죠. 황금 저격 카드. 어디 그 성능 좀 볼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일방적인 들교가 되니까 설마 가까이 때린다고 또 때리진 않겠지? 일단 때려보고요.
아, 붙으면 쳐맞네요. 뭐 당연한 거였네요. 하긴 붙어서 때리는데 안 때릴 리가 있나? 잡죠? 그리고 9코스트가 됐는데 한 턴에 5코스트가 생기니까 다음 턴에 5코스트, 5코스트 이러면은 카드를 뽑겠습니다. 차분히 가죠. 전사도 있고. 아, 역시 수비 짱이다. 역시 내 취향은 수비다. 모든 플레이어 카드 두 장을 잠깐만. 7장, 8장, 8장까지는 되네요. 아, 다행이네요. 아, 좋다. 좋다. 너무나 좋다. 이거를 뭘 하느냐. 5코스트인데 다음 턴에 9코스트가 된단 말이죠. 10코스트가 된단 말이죠. 그럼 1코스트를 쓸수 있다. 2코스트, 이거 하면 2코스트. 그럼 다음 턴에도 못 쓰는 거잖아. 얘를 옮기고 때리고 이게 했어야 되는데. 좋아. 가자! 전진! 4코스트니까, 이거 내주겠습니다. 적어도 이건 잡을 수 있으니까. 어, 좋아. 바이킹 좋죠? 생긴 게 마음에 들어요. 아, 이 데미지. 내 턴이 오고, 만화가 회복이 되면서, 이럴 때는 사막을 여기다 지워주고요. 가서, 쳐준 다음에, 제거를 해주고, 보호막이 있고, 아, 이거 내고 싶은데, 불도 못 내고. 일단은, 다음 턴에 12코스트에 3개를 먹으면, 이거 잡히겠죠? 그럼 2개죠? 12코스트니까, 9코스트. 만쓸수 있으면 돼요. 아, 이걸 내서 보호해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좋아요. 아, 떠들면서 하니까 보일 것도 안 보이네. 아, 이게 너무 좋다, 근데. 아, 개사기네. 근데 꼭 이렇게 했어야 됐니? 이거 랜덤인가? 일단 이거 내죠. 불의 땅을 만들고 소환을 할수 있다. 불의 땅을 만들고 소환을 해서 5코스트를 받아줍니다. 이렇게 5코스트를 회수해주고요. 우리 덩치형 큰형님 내줍니다. 올라가세요. 올려주고 치러 오겠네요. 그냥 회수해 계속. 아, 오야 회수가? 아, 이거 잡고 싶다, 이걸로. 3코스트, 돌진. 돌진이 두 칸이니까, 3돌진. 잠깐만. 일단 하나만 해주고, 아, 바로 해야 되네. 아, 좀 곤란하지. 돌진을 부여합니다. 여기다 해서 부여를 해주고, 돌진을 시킨 다음에 쳐주고요. 얘를 앞으로 보내준 다음에 얘도 앞으로 가서 쳐줍니다. 콩 여왕 어 재밌네. 예, 재미는 있네요. 하긴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히오스도 재미는 있는데 하고 싶지가 않아요. 어, 이거는 숙명이에요. 이건 제거될 것 같으니까 이걸 잡죠. 그냥 잡아주고. 그러네요. 색깔 땅이 없어서 뭘못 내나? 이거 랜덤인가 한번 내보죠. 아, 선택. 가져와. 카드 한장 뽑겠습니다. 어차피 이겼으니까. 아, 너무 쓰레기다 이거. 낼 수가 없어. 생명력이 12하면은 공격력을 얻는다. 나 이거 좀 화끈하게 때려서 잡고 싶은데 방도가 없네요. 잡죠? 이렇게 이렇게
상대 땅을 빼앗을 수 있는 카드는 없나? 그러면은 재밌을 텐데. 이거 보호막 걸어줍니다. 다음 분이 끝나겠네요. 모든 플레이어는 카드 주정을 뽑고 생명력 1을 올린다. 그냥 무겁게 가는 게 제일 재밌네. 잡고 판도라 한번 해보죠. 판도라가 뭔지 궁금하네요. 특정 땅 원하는 지역 만들고 자기 땅으로. 아, 그런 땅도 아예 뺏어서 아무것도 못하게도 할 수 있겠네? 판도라 연습 모드 끝까지 진행하시오. 판도라가 대체 뭐야? 플레이 판도라. 하루에 한 번 판도라 연습 모드 입장할 수 있습니다. 3승을 하면 판도라 코인 한 조각을 줍니다. 별로 갖고 싶진 않은데. 알겠습니다. 판도라 코인을 사용하면 판도라의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9연승을 하면 엄청난 보상이 지급됩니다. 별로 받고 싶지 않은데. 뭐 무료라니까 해보죠. 일단 이거 하죠. 예. 아, 나 잠깐 카드 안 바꿨는데? 아, 카드 여기 새로 바꾸는 건가? 아, 뭐 여기, 아, 뭐 가보면 알겠죠? 나 지금 너무 지금. 아, 투기장! 이건 됐고. 사막카드. 사막카드는 해보니까 별로 제 취향이 아니더라고요. 기본 카드를 일단 가져가겠습니다. 이거 좀 됐고, 기본 카드. 어우, 굿코스트 60? 무시무시한데? 교전. 1을 얻습니다. 생물 또는 건물에게 4의 피해를 줍니다. 상대에게 2의 피해를 줍니다. 기속녀석 너무 패고일 것 같은데, 일단 가져가겠습니다. 어우, 야, 색깔이. 투기장 다르게 다섯 장씩 보네요. 손에 있는 무작위 할 수 있는, 아. 어우, 야. 어, 화끈해, 이거. 산을 두 개 이상 가지고 있으면은 이 0을 얻고, 숲을 두 개 이상 가지고 있으면 생명력을 얻습니다. 숲을 두 개 이상 가지고 있으면은 생명력을 얻고, 사막을 두 개 이상 가지고 있으면 1 플러스 1을 얻습니다. 어, 둘 다 좋은데? 체력이냐 공격력이냐. 체력이 좀 크게 먹힐 것 같은데. 떡갈나무 정령은 안 가져가겠습니다. 이거 죽는데 한숨일 것 같아 보니까. 아, 그래요? 아, 세 개만. 하긴 너무 많으면 또 꼬이니까. 탐사 카드를 한 장 손에 넣습니다. 야, 이게 뭐야? 선물 적들에게 무작위로 4의 피해를 나누어 입힙니다. 아군에게 무작위로 4의 능력치를 나누어 줍니다. 야, 이런 게 있네? 와. 안 써. 노멀 카드만 가져가고 있는데? 아, 이건 됐고. 아, 진짜 좋은 거 좀 줘요. 사막, 불. 적 생물이 죽을 때마다 상대에게 1의 피해를 준다. 공격력이 생물, 공격력이 생명력보다 높은 생물을 소환한 횟수만큼 비용이. 아, 나. 이걸로 하죠. 이거는 보니까 그닥 제거가, 공격력 다 2 이상으로 가져가면은 제가 이제 빼고. 대지창조 카드 한 장을 뽑고 선택. 호수를 만든다. 산을 만든다. 사막을 만든다. 숲을 만든다. 2의 만화로 땅을 만들면서. 이거는 좀 유동적이네요. 한번 가져가죠. 나와 생물에 각각 생명력을 얻는다는, 생명력이 올라간다는 건지 아니면 회복이 된다는 건지 모르겠네. 카드를 뽑을 때마다 1을 얻습니다. 웜에 내 취향이잖아. 궁정강대 도발. 아, 이거 좀 그렇다. 아, 이것도 좀 그런데. 아, 일단 가져가죠. 다른 아군 생물을 내가 조정하는 숲으로 이동시킵니다. 아, 텔레포트? 아, 이걸로 갑니다. 저런 복잡한 거 못 써요. 내 취향인 거 딱 하나 나왔네. 갑니다. 다이.
와, 오, 이거 괜찮은데, 이거? 점령되지 않은 땅두 개를 파괴합니다. 공격력 5 이하의 생물 하나를 파괴합니다. 생명력을 7 얻습니다. 혼돈의 바퀴, 무작위 아군 생물에게 1 플러스 1을 6번 부여합니다. 야, 추가 턴을 한번더 받습니다. 개사기인데, 이거? 잠깐만요. 이게 10코스트 쓰죠. 코스트, 5코스트, 5코스트. 10코스트, 5코스트, 5코스트, 10코스트. 가난 들어오고, 땅 얻고. 아! 이게 낫네, 이게 낫네. 이게 좀 유동적인 게 낫네요. 땅 파괴가 괜찮아요. 5 이하의 생물을 하나 파괴합니다. 이것도 괜찮고. 아, 이걸로 하죠. 혼돈의 바퀴. 2코스트고. 인접한 적에게 인접한 적 생물 하나당 2 플러스 2를 얻습니다. 와, 이거 좋다. 이 건물이 생명력 1을 얻습니다. 아, 이건 됐고, 이걸로 하죠. 이거 괜찮네, 마음에 드네요. 사막 땅이 하나 필요한데. 아, 내가 좋아하는 거. 실로의 군대. 이것도 좋은데. 이거 실로 가져가죠. 아, 무난하게. 아, 이것도 괜찮네요. 이게 좀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일단 가져가겠습니다. 방금 투척수 보호막. 보호막 14장. 어, 이거 어느 색으로 다 뽑아? 아, 생물 하나를 강화하고 생명력을 5 얻는다. 이건 내가 회복하는 거죠. 10만 공격할 수 있다. 페어리어는 수확할 수 없다. 신속 능력을 가진 환한 아크 3마리를 소환. 이게 뭐지? 이걸로 가죠. 이거 가겠습니다. 귀신 들린 큰 곰, 이 생물이 피해를 입으면 공격력이 두 배가 된다. 아, 구르바치 강전, 아예, 뭐였더라? 어쨌든, 뭐 이것도 센데? 이게 왜센 건지 모르겠네요. 이 건물 근처에 생물을 소환할 수 있습니다. 아, 됐고. 인접한 적 생물 하나당, 아, 이걸로 가죠. 네. 자, 애매할 때는 눈에 보이는 걸로. 이벤트를 뽑으면 사 도발 돌진을 얻는다. 한 번만 적용된다. 됐고. 아, 너무 좀 내, 아, 이거라도 가져가자. 아, 숲을 만들 때마다 도발 교전 1을 얻습니다. 아, 이거 되게 멋있다. 근위병 생긴 거 너무 멋있는데? 가져가고 싶은데? 아, 이것도 예쁜데? 이걸로 가져가죠. 생물 하나에게 체력 4를 줍니다. 아, 좋아요. 생물 하나에게 2사를 줍니다. 아, 이거 이게 더 좋은데? 이건 유동...